과일 잼을 만들기 위해서 뭐 딸기를 잘게 잘라서 설탕을 이렇게 넣어두시면 물이 막 넣으면서 잼이 짓물러져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혈당을 잡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만성 질환으로 앓고 있는 질환 중 하나죠. 바로 당뇨예요. 특히 한국에는 10명 중에 3명이나 당뇨 환자이거나 잠재적으로 당뇨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3명 중 10명이 아니고 절반 이상이 당뇨 전 단계거나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인데요. 이 당뇨라는 것은 모든 병의 시작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잘 관리를 하셔서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될 병인데요. 당뇨 딱 생각을 하면 꼭 우리에겐 안 같잖아요. 네. 한 뭐 40대, 50대, 60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20대도 생기고 10대도 생기고 심지어 태어난 아기한테도 당뇨 검사를 하는데요. 점점 더 나이는 낮아지고 오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먹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꼭 식습관을 바꾸셔서 개선을 하셔야 돼요. 당뇨. 우리가 보통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돼서 혈당이 고장나서 당뇨병에 걸리잖아요. 네. 그럼 더 자세하게 당뇨병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당뇨병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제대로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못하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가 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해가 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우리가 혈당이 올라간다 그런 말 하잖아. 네. 그러니까 피에 지금 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야 이런 말 많이 네.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이 포도당이 피에 쓰면 안 되고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세포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세포로 들어가려면 필요한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췌장에서 세포에 의해 만들어진 인슐린은 이 당을, 이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하지만 혈당 문제가 있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인슐린을 얻지 못하던지 아니면 인슐린이 더 이상 몸에서 제대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에 떠다니는 당들. 그쵸. 그게 정말 큰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피 검사를 하면 어떻게 나와요? 피에 당이 있어요. 당뇨예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피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네. 높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말들 있잖아요. 네. 근데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는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 식사를 했을 때 그 당을 세포로 보내줘야 되는데 몸에 있는 인슐린이 적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그 당을 세포로 보내주지 못하고 그 당들이 혈액에 남아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내 몸이 어떻게 당을 분해하고 이용이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지 혈당 관리도 더 쉬워지세요. 제가 당뇨는 모든 병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고혈당으로 인해서 눈, 치아, 피부 혈관, 또 신장까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는 합병증이 너무 많은 병이기 때문에 꼭 예방하시고 관리가 필요한 병이에요. 심지어 요즘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시점인데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는 이 당뇨병. 이거는 어떻게 해서 걸리는 거고 그 증상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2형 당뇨의 제일 큰 원인은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습관 때문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지금은 너무나도 높은 고탄수화물 식단을 하잖아요. 네. 떡, 빵, 쌀, 국수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수. 네, 음료수가 정말 그냥 내 몸아 당뇨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 똑같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식으로 자주 먹는 과자. 그렇죠. 그런 포테이토 칩스, 그러니까 옥수수나 감자, 밀가루로 만들어진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혈당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세요. 또 다른 원인은 가공식품, 그리고 유전이 있고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인데 너무 자주 먹는 거예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뭐를 해요?
간식. 그렇죠. 아침 먹고 두세 시간 했다가 커피 앤 도넛을 먹고 몇 시간 했다가 런치를 네. 하고 런치 먹고 나서 afternoon snack을 하고 또 저녁 먹고 밤늦게 또 뭘 먹죠? 아, 술! 그거 그건 체리 얘기고 그 주문은 아 뭐, 야식 아, 야식 치맥 치킨 네 야식 정말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간으로 따져 보면 깨 있는 시간 동안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자꾸 나오게 만들어 버리면 혈당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당뇨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먹는 습관은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그렇게 간식을 먹는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당뇨를 만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키토 식단이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키토는 탄수화물을 낮춰서 먹잖아요. 탄수화물을 네. 먹어도 좋은 컴플렉스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키토 식단이 혈당 문제 있으신 분이나 당뇨 환자한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먹었을 때 탄수화물같이 혈당을 확 올리지 않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당뇨가 걸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당뇨가 의심간다, 당뇨 증상이 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증상이 있지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증상이 아예 없고요. 제일 큰 증상은 뭘 먹고 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들어요. 졸리고 그냥 막 몸이 힘든 거예요? 아니면은 몸도 피곤한 힘들고 거예요? 피곤하고 밥 먹고 졸리고 밥 먹고 바로 졸리신 사람들은 당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급하게 살이 빠지거나 또 살이 찌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러면 갑자기 몸무게가 확 빠지는 거예요? 네. 진짜로 막 한 몇 주 안에 5kg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 더 심한 분들도 있고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소변을 엄청 자주 보시고요. 또 목마름이 엄청 심하세요. 막 입이 타고 갑자기 목이 심하게 마르다 그러신 분들도 혈당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력이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어요. 잘 보이는 게 흐리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염증 감염이 심하게 잘 되세요. 그래서 나 감기 나는 1년에 감기가 몇 달 만에 한 번씩 와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네. 또 어디 하나 감염이 되면 정말 안 낫고 그런 것도 다 혈당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감기가 되게 쉽게 찾아오는 거예요? 네. 감기도 자주 올 수가 있어요. 또 당뇨 증상이 피부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피부가 엄청 검해지거나 막 건조하고 따가워지는 게 나타나요. 대부분 이제 얼굴 쪽이나 목 쪽. 건조해지는 거예요? 네. 건조하고 색이 변해요. 검게. 그리고 엄청 코끼리 피부같이 그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스킨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네. 또 이 목 뒤쪽에 버펄러 샴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뒤가 튀어나와요. 부은 것 같이. 그런 것도 당뇨가 있을 때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천연 당뇨 영양제인 글루코그린인데요. 이 글루코그린 안에는 뽕나무잎이랑 알파리포산, 크로미움, 바나디움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성분들이 혈당을 낮추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글루코그린에 들어있는 뽕나무잎은 오래전부터 당뇨 자연치료제로 쓰고 있는 영양소인데요. 혈당을 낮춰주는 항산화제 성분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도와주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LDL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요. 알파리폴릭 아시드라는 또 항력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이 알파리폴릭 아시드는 세포 손상 방지를 해주고요. 또 혈당을 낮춰줘서 인슐린 민감성에 도움이 되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당을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알파리폴릭 아시드예요. 그러면 뽕나무의 효능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네. 알파리포산은 우리 몸에 당이 들어왔을 때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네. 그 알파리포산의 항산화 성분이 세포가 손상이 되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혈당이 문제 있으신 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미네랄인데요. 크로미움하고 베나디움인데요. 이 두 가지 미네랄은 혈당을 대사하는데 너무나도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식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세요. 그럴 때 우리 몸에 크로미움을 결핍이 시키기 때문에 꼭 챙겨 드셔야 될 영양소예요. 그럼 컴플릿한 당뇨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게 글루코그린이에요. 그러면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몸에 크롬이라는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네. 대부분 그런 분들이 크로미움 부족증에 있어요. 그럼 크로미움이 부족하면 혈당 대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미네랄인 바나듐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혈당 대사를 도와주니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혈당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그린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혈당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B-컴플렉스인데요.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B가 결핍되어 있는 걸로도 많이 알고 있으시잖아요. 네. B는 우리 대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B 중에서도 당뇨 있으실 때 꼭 중요한 B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B는 우리가 먹은 음식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하는 데 역할을 하고 또 에너지도 생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특히 고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는 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은 B1, 벤포시안이라는 성분이 꼭 필요한데요. 근데 제가 알기론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벤포티아닌? 벤포티아닌은 뭐예요? 네. 벤포티아닌은 액티브 B1을 말하는데요. 지용성이고 몸에 흡수가 더 잘 되게 만들어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특히나 혈당 문제 있다, 당뇨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 액티브한 벤포티아닌으로 드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보통 티아민보다 벤포티아민이 네. 흡수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티아닌하고 벤포티아닌은 가격면에서도 정말 다르지만 그냥 B1 중에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품이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B1이 하는 일이 우리가 B1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혈관에 염증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손상을 막아주고요. 또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특히 혈당 문제가 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필요한 영양소고요. B3라고 나일시나마이드가 들어있어요. 이 나일시나마이드는 췌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포도당 조절에 도움을 줘서 당뇨병을 예방하는데요. 여기서 췌장의 염증을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거를 만들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3 나일시나마이드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되겠어요. 또 B9하고 B12가 있는데요. 이 폴릭 애시드하고 메스코발라민은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손발이 좀 저리세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 또 따끔거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들 다리가 막 붓고 무겁고 통증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대사해주는 게 B9하고 B12예요. 그럼 평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대사를 해주고 에너지도 주고 염증을 낮춰주고 혈당도 낮춰주는 그 모든 B1부터 12까지 복합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뇨 있으신 분들 특히 피곤하세요. 특히 기운 없고 에너지 없고 손발 저리고 그때 정말 꼭 필요한 바이레미는 B컴플렉스예요. 그러면 고탄수화물 식사를 했을 때 B1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B1뿐만 아니라 B1부터 12까지 골고루 채워줘야 되는 거네요? 네. 특히 B컴플렉스는 전체 들은 걸 먹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한 가지 B만 높게 먹게 되면 다른 B 부족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시 좋은 액티브 성분으로 만들어진 B컴플렉스를 드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인데요. 이거는 근육이완, 신경을 안정해주는 걸로 많이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마그네슘이 혈당을 낮추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300가지가 넘는다고 많이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혈당 문제가 있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결핍증이 심하세요. 또 마그네슘이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염증을 낮춰주고요. 또 혈압을 조절해 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에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압이 높거나 또 불안정하세요. 그럴 때 마그네슘이 혈압까지 밸런스를 해주니까 혈당 문제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들은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러면 혈당도 조절해주고 전에 단 거 당길 때 단 것도 안 당기게 도와준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완전 좋은 포인트예요. 마그네슘이 낮으면 몸에서 단 거를 더 먹고 싶게 하고 더 당기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 거 진짜 당긴다, 고탄수화물 식단 너무 당긴다 그럴 때 마그네슘을 충분히 드시면 그런 크래빙한 증상도 많이 낮춰질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는 정말 중요한 미네랄이네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셔도 되는데요. 글루코그린하고 B컴플렉스는 하루에 한 알, 두 번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면 되고요. 마그네슘은 나는 스트레스도 있고 혈당 문제도 있고 잠까지 못 잔다 그러신 분들은 하루에 한 알, 두 번 드시면 돼요. 식전, 식후 상관없어요? 식전, 식후 상관없이 드시면 돼요. 그래서 알맞는 식단 조절, 좋은 영양소, 운동을 잘 하셔서 우리 혈당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영양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See ya.